예. 기억은 좀 떠올리던가. 네덜러가 나쁘지 않다는군요. 페리 베트남에서 첩보 확보한 걸 기억해냈습니다. 암호 해독도 거의 끝난 상태입니다. 쓸만한 거 있나? 이름 몇 개. 괜찮은 단서죠. 파크가 지금 추적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 팀이 우리가 베를린에서 벌인 일을 알고 있나? 모릅니다. 하지만 벨이 물어온 이름을 추적해 들어가면 곧 알게 될 겁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 알지, 허드슨? 필요한 것만 전달하라고. 제 입 무거운 거 아시지 않습니까? 베리 단항에서 확보한 이름들을 분석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눈에 띄는 게 있어요. 안톤 볼코프. 동베를린에서 활동하는 러시아 무기상입니다. 사실 볼코프와 페르세우스가 접점이 있다는 게 놀랍긴 해요. 생사불문, 볼코프를 처리하라는 명령이 떨어졌어. 페르세우스를 잡을 수 없으면 똘마니부터 잡는다. 놈의 손발을 자르는 거지. 여우굴에서 끌어낸다. 메이슨하고 우주는 아직 키예프에서 마무리하고 있으니 볼코프는 우리 거다. 장비 챙기고 시작하지. MI6는 오랫동안 볼코프를 추적해왔어요. 죽이는 것보단 가능하면 생포해야 합니다. 분명히 중요한 정보를 갖고 있을 거예요. 한번 생각해보지, 파크 요원. 61년도에 장벽이 세워지자 볼코프는 러시아 패거리를 이끌고 동베를린에 진출했어. 몸은 유럽과 아메리카 일대에 있는 카르텔하고 연줄이 있죠. 무력화하면 페르세우스와 전세계 연합조직을 약화시킬 수 있다. 놈은 월척이야. 그리고 얘는 피라미즈 프란츠 크라우스. MI6 조사에 따르면 볼코프의 정보원이야. 내일 밤 볼코프와 접선할 계획이더군. 우반을 타고 동베를린에 침투한다. 역 반대편의 폐승강장을 활용하면 돼. 거기서 도시로 진입하는 크라우스를 추적한다. 볼코프가 나타나면 죽이거나 생포해. 장벽을 통과해서 동베를린에 들어왔다. 준비해. Gracias.
같이 점프한다. 박, 라저, 다음 역에서 내려. 메리관은 크라우스를 쫓는다. 좋아. 속도가 느려진다. 시작하지. 좋아! 시작한다! 조심해. 동독애들이 해승강장 쪽도 수차를 돌고 있으니까. 전방에 경비다. 기차를 여기 빠져나간다. 있으니까 보여드릴게요. 당신들 뭐야? 거긴 출입 금지야. 금이. 잘했어. 바로 정리해. 크라우스가 이제 곧 검문소에 도착할 거야. 옥상으로 이동하자. 라젤, 지금 거의 도착했다. 알겠습니다. 서둘러, 이쪽에. 곧 탐정 조심해. 검문소 잘 감시해. 크라우스가 언제 여기 올지 몰라. 카메라관에서 크라우스 왔네. 지금 왜 이렇게 경비가 심한 거야? 크라우스가 검문에 걸리면 볼코프를 못 만날지도 몰라. 안에서 허드슨 연락처가 제일 파란 호상까지 온다. 난 여기서 거리를 감시하지. 아우야, 이게 얼마 만이니? 크라우스는 내 오른쪽 너머에 있어. 어서오세요. 뭘로 드릴까요? 베를리너 바이스로 하죠.
잘 들린다. 이제 볼코프 기다려. 허드슨이 알려준 게 별로 없어. 볼코프를 쫓는다고. 연락책 중 하나가 불시 건물에 걸려서 여기서 도구가 떨어진 곳에서 비밀 경찰들이 더 수색하고 있는 것 같아. 부탁 하나만 할게. 그 연락책은 고문을 못 버틸 거야. 우리가 구출하거나 이걸 막아야 돼. 여기 잡혀있어. 고마워. 나도 모르지. 놈은 유령이니까. 많이 있어봤자 하루쯤? 크라우스는 비밀 경찰이었어. 외모는 번지르르 하지만 타고난 킬러지. 준비해, 벨. 볼코프가 들어간 것 같아. 볼코프는 어딨어? 당신 비행장에서 일단 돌아가서 우리를 연락할 때까지 기다려. 약속은 다시 잡아야겠군. 우리부터가 우리한테 맡겨. 벨, 문제가 생겼다. 경찰 두 놈이 많이 들어갔어. 거기서 나와, 당장! 미스, 화장실 가. 내가 시간 낼게. 팀, 계획이 바뀌었다. 크라우스의 아파트 앞에서 만나자. 볼코프를 잡을 단서니까. 시간이 더 필요하겠는데. 일단 나 빼고 라자르와 파크랑 만나. 계획은 다시 알려주지. 이봐요. Schon gut. Also, Sie können meine Wohnung von hier aus sehen. Ich frage nicht noch einmal. Ist er weg? Vielen Dank. Ich bleibe, glaube ich, so lange hier, bis die Stasi weg ist. Schönwitz 건너편에 있는 건물에서 만나지. 잘 숨어서 이동해. 얘도 버리지 말라고. 박, 상황은? 아파트 맞은편 상점 아니에요. 크라우스가 방금 들어왔어요. 어디에요? 비밀 경찰이 현장을 이잡듯이 수색 중이야. 조심해야 돼. 상황이 나아지면 합류하지. 벨, 당장 파크하고 라자르한테 합류해. 이상.
들키지 않은 것 같고. 따라와. 조용히 동네 사람들 다 깨우지 말고. 파크란 크라우스 집 맞은편 전자상가에서 대기. 이 근처 소시지 맛집에서 하나 사다 줄까 해. 벌써 문 닫았나 봐. 파크는 요 앞에 있어. 다녀왔어. 좀 전에 크라우스 집 앞에 차 한 대가 도착했는데 이 각도에서는... 잠깐. 크라우스가 전화한다. 아, 똑같은 절차는 나도 안다고. 건물 소재라서 아무도 안 따라왔어. 네, 크라우스 확인해봐. 가방은 안 그래. 내가 계속 갖고 있었어. 언제? 어디로? 그래, 어딘지 알아. 넌 어떻게 생각해? 볼코프가 원하는 게 그 가방인 것 같은데. 추적 장치를 달자. 따라가면 볼코프가 나오겠지. 여기서 한 명이 크라우스 집에 잠입해야겠어. 크라우스는 아내한테는 절대 들키지 않게 조심하고. 베리 하겠다는데. 그동안 난 아파트 근처에 불청객 없나 확인할게. 혹시 모르니까. 파크, 여기서 우릴 계속 감시해줘. 되도록 시 안에 있어. 좋아. 경찰이 저부 검문하고 있어. 조심해. 시간이 없어. 빨리 로비 통해서 가. 그래. 크라우스가 장부를 작성하고 있었어. 한번 찾아봐. 크라우스는 아내한테 들키면 임무 실패야. 아내는 필요하면 제 앞에도 되지만 크라우스는 볼코프한테 가야 돼. 이제 크라우스 집에 전화할게. 들어갈 준비해. 잘못 보셨어요, 크레이야. 네, 그게 제 번호가 맞기는 한데. 저기요, 그러니까 친구분 여기 없다고요. 친구분이 번호를 잘못 알려줬거나 그쪽에 잘못 적은 것 같네요. 그럼요, 괜찮아요. 네, 안녕히 계세요. 당분간 조용할 거야. 에다가 혹시 네오선 봤어? 나 이제 나가야 되는데. 엄마, 나 이불이 없어졌어요. 진짜 해가 있었잖아. 아빠, 오고 있어요? 크라우스가 사무실에서 나온다. 양치부터 해. 아빠 금방 갈게. 들키면 안 돼.
크라우스가 그 방에 들어갈 때마다 시야에서 사라졌어. 살펴봐. 시간이 없어. 빨리 가방을 찾아. 지금 아파트가 털렸다는 건가? 나도 몰라. 어떻게 자료에 접근했는지. 그래도 이렇게 데려왔잖아. 그래, 그나마 다행이다. 헤르세우스가 불을 켜고 찾고 있었대. 헤르세우스한테 내가 잡았다고 해줄 거지, 그치? 아, 그리고 헤르세우스가 현상금을 두둑히 건 놈이군. 이 년은 금방 끝내주지. 장난감 더 꺼내게 만들지 마. 다시 묻겠다. 누구 밑에서 일어나? 지금 네가 질문할 상황이 아닐 텐데. 안 됐지만 네 친구란 놈들은 지금 다른데 정신이 팔려 있나 본데, 동. 호덕이도 쓸 데가 있다고 하네. 너 쓸모가 없어. 천성은 못 바꾸는 법이지. 뭐야, 무슨 일이야?
이렇게 될까? 잡았다. 벨, MI6를 대신해서. 고마워. 볼코프를 잡았다. 이 자식 목숨을 가져가. 이제 동베를린을 뜨자고.